오늘 엄쌤이랑 같이 하게 될 문법은 네. 셀프가 붙는 말 있죠. 셀프? 우리도 막 셀프 셀프 하잖아요. 원래 셀프가 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해먹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한 단어 없는 단어예요? 네, 셀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붙을 수 있는 말이 모든 대명사에 다 붙을 수 있어요. 나면은 myself 아니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그 다음에 they는 themselves. 왜냐하면 them은 여러 명이잖아요. 여름이니까. 복수형을 만드셔야 되는데 F로 보통 끝나는 경우는 V-E-S 맞아. 그래서 selves가 돼요. 그럼 we면 we ourselves. ourselves.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쩌구 저쩌구 자신. 그쵸. 나 자신. 그들 스스로. 뭐 이런 느낌. 스스로. 스스로 자신 이런 느낌이에요. 언제 셀프를 쓰냐면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죠. 네.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을을이 있는 경우. 그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그 앞에 있었던 주어와 같은 사람일 때. 나는 봐요라고 돼 있어요. 나는 봐요. 나는 봐요라고 돼 있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 자신을. 아, 내 자신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는 나를이 들어가야 되잖아. 미라고. 그렇죠. 미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랑 이 아이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me라고 쓰지 않고 myself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see myself. 나는 내 스스로를 봅니다. 거울에서 in the mirror. 그러니까 so I see myself in the mirror. 이런 식으로 목적어에 있는 애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그럴 때 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몇 개 만들어 볼 거예요. 난 넘어졌어요. 옛날에 fall 탈 때 넘어지는 거 했죠. fall down. 그리고 다쳤어요를 할 건데 어떻게 다쳤어요를 만들려 하냐면은 셀프를 써서 내 스스로를 다치게 했다고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 fell down. 내 자신을 다치게 했어? I hurt? Myself? I hurt myself. So I fell down and I hurt myself. So 나는 넘어졌고 다쳤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I hurt 하면 안 돼요? I hurt 하면 난 다치게 했어요야. 아, 다치게 했어요야? I hurt him 하면은 그를 다치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보세요. 야, 칼 조심해. Be careful of knife? Be careful of a knife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너 스스로 베일 수 있다. 손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그것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스스로를 컷할 수 있다고. 근데 그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능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추측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잖아요. 그럴 때는 can이 아닌 could를 씁니다. You could cut yourself. You could cut yourself. 그러면 네 스스로 베일 수도 있다. 베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왜 깨진 유리잔에 베었어요. 를 하고 싶어요. She cut herself. 그런 다음에 깨진 유리잔에 할 거예요. On을 써요. On. She cut herself on a broken glass. 어디에 베었을 때 이제 on을 써요. 왜냐면 그 위에 이렇게 닿아야지 되니까. 닿아야 비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랑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너무 내 스스로에게 늘 하는 행동이라서 내 스스로한테 했다고 굳이 얘기해주지 않아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씻는다고 쳐봐요. 매일 아침에. 내가 씻어요? 누구를 씻는 거예요? 내 스스로 씻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내 스스로를 씻는다고 해서 I wash myself라고 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맨날 씻으니까. 뭐 면도하는 것도 맨날 남자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면도해요? 나를. 나 자신이니까 I shave myself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늘 하잖아. 면도는. 그럴 때는 그냥 날려. 날려. 그냥 myself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I shave 그냥 언제 before I go to wor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또 밭대 또 이런 거. 밭대? 와시 다음에 뭐 self 쓰던데. 쓸 수 있어. 근데 어떨 때냐면 그게 정말 그 내 스스로가 그거를 했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데 언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팔을 오른팔을 못 움직여. 그런데 나를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를 씻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스스로 알아서 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는 I had to wash myself.
Because there's no one around me. 내 주위에 없어. 근데 나는 팔을 다쳤고. 그럴 때는 가능하지. 여기에 b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y myself, by yourself, by herself, by themselves 이렇게 by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 나 혼자. 그 시스타 나 혼자 밥을 먹고 그거야 그 나 혼자.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 by를 쓰는 걸 몇 개 연습해 볼게요. 그는 앉아 있었어요. 혼자 식탁에 까지 해볼게요. He was sitting. He was sitting a table. At the table. At the table. Alone 하지 말고. Alone 해도 돼. Alone 해도 되는데 이걸 쓰고 싶어. By himself. 아, by himself. 바이가 들어가요. 아, 꼭 들어가야 돼. 바이가 꼭 들어가요. 혼자예요. He was sitting at the table by himself. 하면은 걔는 혼자서 테이블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이게 by 쓰고 self를 쓰면 언론 말고도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또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혼자서야. 혼자서인데 언론의 느낌은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누가? 내가 알아서 하는. 아,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도 바이야. 바이. 그런 걸 이번엔 또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 빠진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나 혼자. 아무 도움이 없이. 그거 해보세요. I replaced my flat tire by myself. 그치. I replaced the flat tire by myself. 이렇게 하면 나 혼자고 교체했어요. 교체했어요. 이거예요. 하나만 그런 식으로 더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옷을 입어요. 알아서들. 알아서들. 옷을 입어요. 그러면 my kids wear by themselves. By themselves. 옷을 입다 할 때 이제 wear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wear를 쓰면 옷을 입다가 맞긴 한데 wear 뒤에 어떤 옷을 입는지를 얘기하고 싶을 때 wear를 써요. 뭐 드레스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티를 입었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웨어야. 그런데 그냥 입는 거, 옷 입는 거? 그냥 야, 옷 입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옷인지 중요하지 않고 옷을 거쳤냐 이런 거 할 때는 웨어를 쓰지 않아. 그럼 get dressed를 써. Get dressed? 우리가 아는 드레스는 뭐야? 원피스 같은 거. 원피스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동사가 있어요. 옷을 입히다. 입히다. 남한테 I dress her 입혀주는 거야 내가 입혀주는 거 I dress her가 근데 내가 내 옷을 입은 거잖아 그러면 입혀주는 게 아니라 입히는 게 아니라 입힘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처럼 써야 돼 I was dressed라고 근데 보통 I was라고도 안 하고 get을 되게 많이 써 되게 그래서 애들한테도 야 지금 빨리 옷 입어 그러면 야 kids get dressed Right now!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my kids get dressed by themselves 하면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옷도 혼자 입는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만약에 by가 아니라 여기에 for가 있다고 칠게요. For 누구 self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내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나 먹으려고 컵케이크 구웠잖아. 이런 느낌이야. 다른 사람 먹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먹으려고. 나 먹으려고? 지금 나한테만 좋잖아. 그럴 때 이제 for를 쓰는 거지. 그럼 나는 컵케이크를 구웠어요. 해보세요. I baked a cupcake. 나 먹으려고. For myself. I baked a cupcake for myself 하면 나 먹으려고, 구웠어요. 다른 사람 아니고. 그런 식이야. 나는 나 먹으려고, 나 마시려고 커피를 내렸어요. 그러면 I made coffee for myself. I made coffee for myself. 이러면 나 먹으려고 커피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주어랑 그럼 목적어랑 그러면은 똑같으면 무조건 이거를 셀프를 붙여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치를 얘기해 줄 경우에는 굳이 셀프를 안 붙이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제 와인을 마실 거야. 그래서 내 앞에다가 와인잔을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나는 와인잔을 두었어요. 내 앞에. I put my wine glass. I put my wine glass. 내 앞에. In front of me. 그치. In front of myself 하지 말라는 거야. In front of me야. 왜? 왜냐면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면 in front of me가 아니라 그 me랑 앞에 있는 주어가 I니까 myself 해야 되나? 아니고 그때는 me. 왜? 위치니까 내 앞에.
아, 위치를 얘기할 때는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굳이 myself, yourself 할 필요 없어요. 주어가 똑같더라도. 아하. 얘를 가끔은 주어 옆, 바로 옆에 붙이기도 해요. 주어? 주어 바로 옆에. 그럼 I, myself? 이렇게? I, myself. 이런 식으로. 언제 그렇게 하게 해요? 그대로 해석해봐. 나, 내 자신은? 나, 내 자신은? 언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뭐 연설할 때? 연설할 때도 본인은! 본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나란 사람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나는, 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란 사람은 말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나란 사람이 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가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I, myself, don't lie to othe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할 때는 주어 바로 옆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만 해보세요. 네. 에이미 걔는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애가 조심스러운 주의 깊은 애야. 뭐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에이미 herself. 에이미 herself is carefully person. Carefully? A careful person. Careful person. So, Amy herself is a careful person. Yeah. 그러면 에이미 걔는 말이야. 되게 얘가 조심스러워. 그리고 문장 맨 뒤에 안 달아도 되는데 herself가 필요 없고 myself 이런 게 필요 굳이 안 달아도 돼. 왜냐면 목적어가 아니야. 얘가 굳이 강조하고 싶어서 맨 뒤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컵케이크를 구웠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컵케이크랑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myself를 쓸 필요가 별로 없어. 근데 나 내가 구웠다. 내가 구웠다. 나 컵케이크 내가 구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가 구웠다라는 행동을 더 강조하고 싶잖아. 그럼 I baked a cupcake myself. 내가 구운 거다. I baked a cupcake만 해도 이미 그걸 누가 구운지 알 수 있어. 알 수 있지만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는 강조하려고 맨 뒤에다 붙이기. 붙일 수 있어요. 비 케어풀 유 쿠드 컷 유어셀프 마이 키드스 겟 드레스드 바이 뎀셀브스 유 니드 투 테이크 유어 타임 포 유어셀프